사티캅 사바이디 묵고집이인 아시아 지금은 태국 이산 치앙칸입니다. 치앙칸 우마시니 아니 똥캄 라오 멤버 요 앞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강공원 같은데 여기가 요 앞에 있는 강이 메콩강이고 메콩강 사이에 두고 저 반대편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지금 여기는 이제 태국 이산 치앙칸입니다. 저기 반대편은 이제 태국인 여기 죄송합니다. 저기 반대편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고 요 앞에 있는 물은 메콩강이죠. 원래 태국하고 라오스가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이래 메콩강은 국경으로 두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태국 이산 치앙칸입니다. 치앙칸. 치앙칸은 아직 한국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주 미지의 태국 속의 미지의 여행 미지의 돈노이는 가이버 노이는 레오 소이 탕야이 오케버 이제 아직 여기 치앙칸은 한국 분들한테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입니다. 그래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자유여행자들 배낭 여행자들은 많이 오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 뭐 투어팀들 뭐 중국 투어팀이나 한국 투어팀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그냥 자유여행자들만 오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뭐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런 거 느낌도 나고 아주 평화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제목도 붙였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여행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에 저기는 라오스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강은 이제 메콩강이고요. 이렇게 강가 쪽에 보면 이렇게 아주 뭐 로맨틱한 숙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강가 쪽에 있는 숙소는 뭐 뷰가 죽이기 때문에 뷰가 엄청 좋기 때문에 뭐 가격이 좀 비싸다고 봐야죠. 아침에 되면 이렇게 이제 라오스 태국 사이에 두고 이렇게 여기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라오스가 요즘에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는 게 원래 방비엥하고 루앙프라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루앙프라방 느낌도 나던데 단체 여행객들이 없다 보니까 아주 여유롭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기 저도 뭐 그 와보지는 않고 인터넷상으로는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포스팅 같은 것도 보고 이래서 이 지역을 알긴 아는데 이렇게 제가 와본 거는 한 6개월 전에 왔는데 한번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탕냐 빠이다이 오케이. 요 산책로는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여기 보면 치앙칸에 보면 워킹 스트리트 그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상인들이 물건도 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국에 원목으로 되어 있는 옛날 집이 많이 유명합니다. 여기가 이제 치앙칸의 워킹 스트리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죠. 치앙칸이 또 러이하고 하기 때문에 러이가 보통 송칸 축제 되면 이제 가면 축제 같은 겁니다. 치앙칸은 이제 또 러이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사진 포인트죠. 이렇게 여기는 유명한 게 이렇게 나무로 지어져 있는 옛날식 가옥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태국의 옛날 풍경으로 이제 드라마 찍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많이 드라마 찍습니다. 원래 여기는 이제 태국 여행자들이 엄청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왔을 때 저번에 1월 달인가 12월 때 왔을 때만 해도 엄청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았거든요.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 관광객은 아니고 태국 여행자들 뭐 방콕에서 오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3월은
나름대로 시즌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그렇게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 같은 사람들한테는, 현지의 사람들한테는 최적의 날짜를 잡아서 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또 나름대로 유명한 게 꼬지가 엄청 유명합니다. 꼬지가 작은 새우, 그 다음에 뭐 민물고동, 이 앞에 보이는 그런 꼬지가 유명합니다. 여기 있죠. 오징어, 번데기, 오징어, 조그만 그 게, 그 다음에 새우, 오징어, 농고동, 이런 게 꼬지가 유명합니다. 먹기 많이는 타오라에. 아, 꼬지 하나에 뭐 20바 정도니까 꼬지 하나에 8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는 나름대로 관광지라서 조금 비싼 거고, 원래 현지 물가는 한 10바 정도 하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태국 사람들한테 엄청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겨울 시즌 되면 아마 태국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관광지가 요 치앙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도 성수기 때 날씨가 추울 때 뭐 12월 달부터 뭐 2월 달까지는 현지인들로 엄청 붐비입니다. 현지인들, 태국인들한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빠무칸치죠. 그 다음에 교란도 이렇게 구워서 팔거든요. 엄청 맛있습니다. 저것도. 그러면 꼭 꼬지로 해서 계란찜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옛날 나무로, 목재로 만들어지는 옛날 가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라마 같은 거, 태국 드라마, 옛날 풍경으로 찍는 태국 드라마 같은데 촬영을 많이 옵니다. 꼭 느낌이 그 아주 조용한 뭐 과거 70년대, 80년대로 이렇게 아주 조용한 과거 70년대, 80년대 변두리 지역을 여행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에 또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저도 해외에 사는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데, 아무래도 제가 사는 우든타니 도시다 보니까 좀 그런 뭐 도시다 보니까 별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좀 정겹고 여유롭고 이런 지역이 오니까 그 나름대로 좀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쁜 집들이 많아요. 참 아기자기하고 이쁘죠. 그래서 이런 데서 앉아서 맥주 하나 시켜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구경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떤 관광지도 보면 뭐 단체 여행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좀 시끄럽잖아요. 한국 단체 여행객도 그렇고 뭐 중국 단체 여행객도 그렇고 시끄러운데, 이런 데는 단체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끄러운 여행객들의 이렇게 시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요거는 막과이 바나나 구이하고 카우니아오 찹쌀밥을 구운 겁니다. 저런 거 다 하나 10밭 뭐 이런 식으로 쌉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치앙칸 워킹 안에, 워킹 스트리트 안에 보면 이렇게 또 아기자기한 커피숍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까 전에 걸어온 것처럼 우측 중간중간에 보면 우측에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로 내려가면 이제 그 강가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이런 옷들이 북쪽 이산 옷입니다. 이산 옷. 우리나라 보면 꼭 개량 한복 같죠. 이런 것도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여행 온 사람들은 이런 것도 많이 사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은 묵고집이인 아시아 태국 이산 치앙마이입니다. 태국 이산 치앙마이. 이쁘네요. 태국 이산 치앙마이입니다. 여기는 또 유명한 집인데 까오삐약, 이 걸쭉한 국수 까오삐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까오삐약 엄청 유명한 집입니다. 여기도 주말 되면 사람이 많고 평일에는 조금 한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으로 보면 뭐 저거는 이제 돈 받고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여기 보면 이제 치앙칸에 유명한 게 저게 이제
피타콘이랍니다. 피타콘. 가면을 쓴 사람 저게 태국말로 이름이 피타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앙칸하고 가까운 러이. 그래서 보통 4월달 5월달에 보면 피타콘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중에 그 앉아있는 사진 찍어주는 뭐 사람처럼 이제 앞에 가면을 쓰고 여기 이제 이런 게 옷 보면 다 피타콘이죠. 이렇게 저렇게 가면을 쓰고 춤도 추고 이런 축제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또 치앙칸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또 옛날 옷도 유명하고 이 앞에 보시면 옛날식 목적 건물 이런 것도 엄청 오래된 것 같죠. 옛날식 목적 건물도 엄청 유명하고 또 탈을 쓴 아까 피타콘이라는 저것도 유명합니다. 여기 보면 소이가 있어요. 치앙칸 소이 십시. 그래서 이 길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입구에 걸었던 길에서 탕모 소이 타우라에 소이 먹기 소이 이니 먹기 몬신타이 소이 타우라에 이니 아 일단 길 골목이 소이가 조그만 골목이거든요. 예, 소이 1번에서 뭐 소이 20까지 그럴 때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천천한 걸음으로 걸으면 뭐 한 20분 내외 뭐 좀 물건 좀 사고 이러면 한 30분 내외 걸어 이게 편도가 한 30분 정도고 뭐 키로로 따지면 키로는 뭐 한 1km 될까요? 그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꼬지도 먹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한 병 들고 꼬지도 먹고 아까 뭐 끈적국수 카우피약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사람도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쁜 집들 있죠. 나무집 이런 것도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또 느낌이 좋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또 강가 쪽 아까 전에 메콩 강가고 맞은편은 라오스가 보이는 강가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런 데도 다 게스트하우스 호스텔처럼 숙소입니다. 숙소 이쪽 길이 좀 이뻐요. 또 요거는 이제 소미라 해가지고 아주 시큼한 과일이죠. 소금 뿌린 거. 이쪽 길이 이쁩니다. 꼭 뭐 70년대 80년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70년대 80년대로 와가지고 그 시장 거리를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그렇게 잘 모르는데 직접 와서 보면 엄청 평온하고 뭐 진짜 뭐 영혼에 휴식을 준다 할까나요? 그럴 정도로 엄청 뭐 여유롭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지어져 있던 옛날 건축물 양식 이런 데가 유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은 묵고집이 인 아시아 태국 이산 치앙칸입니다. 치앙칸. 좀 신기합니다. 우리 또 예. 지금 영상이 거의 이제 이 길을 그 치앙칸 안에 이제 워킹 스트리트 거의 길이 거의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 안 사고 쇼핑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먹는 거 안 먹고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걸리네요. 근데 중간에 뭐 쇼핑도 하고 먹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30분 정도 걸음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여기 이제 거리가 끝이 났고요. 가장 또 치앙칸의 가장 메인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목조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 이런 데서 사진 다 찍고 이렇게 하죠. 또 유명한 옷 우리 와이프 입었죠. 요것도 치앙칸에서 산 옷입니다. 예, 오늘 아주 여유롭고 막 평온한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 좋아서 여기는 옵니다. 보통 이 거리 느낌이 우리 라오스에 보면 루앙프라방 이런 느낌인데 그 루앙프라방 이런 데는 뭐 요즘 너무 알려져서 뭐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죠.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라오스 오기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루앙프라방도. 지금은 너무 이제
엄청 이제 관객들이 많이 와서 뭐 기본 자체 분위기는 참 좋은데 이제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그런 시끄러움이 싫은 분들은 우리 그런 비슷한 고요한 평화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분주하고 번잡하지 않는 여기 태국 이산 치앙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치앙칸은 제가 있는 우둔타니에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고 시간창으로는 아마 2시간 30분이나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키로는 180km 정도 떨어져 있고 시간상으로는 뭐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보통 라오스 여행 오시는 분들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그 가장 많이 가는 방비엔 가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니까요. 길도 안 좋은데 여기는 길도 좋고 중간중간에 또 먹거리도 많고 중간에 볼거리도 많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오면 180km 뭐 금방 오니까 다음에 기대시는 분들 라오스 여행 와서도 조금 장기적으로 좀 시간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우둔타니로 넘어와서 요 치앙칸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나름 좀 이따 또 괜찮은 또 맛 먹방이라 이런 거 있으면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소리가 사운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마스크 끼고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숨소리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묵고집이 인 아시아 지금은 태국 이산 치앙칸입니다. 치앙칸. 예, 감사합니다. 태국 이산 치앙칸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컵자이드 고분갑 땡큐 바이바이.